짐승이나 다른 부족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흥해지다가 병사들의 이제 훈련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상대방과 맨몸을 맨살을 맞대고 하는 이제 굉장한 힘과 기술을 요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크게 넘어지기도 하고 증평군청 실험단 태백급 하관서입니다. 정규 시간은 1분이고요. 1초만 해도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낮은 체급들은 힘보다는 기술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승부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분 내에 승부가 안 나면 연장 30초, 경고도 없을 시에는 낮은 체급의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한반도에 있는 산 이름이고요. 태백급은 이제 80kg, 금강 90kg, 한라 105kg, 백두 140kg 이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리 기술, 다리 기술, 손 기술로 나뉘고 있고요. 허리 기술은 대표적으로 들배지기, 뒤집기가 있고요. 다리 기술은 밭다리, 안다리, 호미거리, 빗장거리, 덫거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손 기술은 대표적으로 오금 당기기와 앞무릎치기. 키가 큰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들배지기와 다리 기술을 쓴다고 볼 수 있고요. 키가 작다 보면은 뒤집기나 이제 손 기술 위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중심을 잃게 만들고 넘기는 게 원리고요. 힘이 약하더라도 상대방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기술이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넘길 수 있고. Cerium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씨름을 배우게 되면은 삽박 없더라도 충분히 상대방 옷깃이나 아니면 허리춤을 잡고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예 스포츠라고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씨름이 무예 마스터십에 나온 만큼 왜 무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아마 저희 씨름을 관전해 주시면은 아 무예가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